안녕하세요. 독정리 쌀방학관 참새입니다. 참새가 가래떡을 뽑으러 수원 예랑 떡집에 왔어요. 독정리 쌀방학관에는 도전 과정 중에 쌀론과 쌀액이 미강이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쌀론에 영양분이 많은 거 아시죠? 이 쌀론이 그냥 부산물로 판매되는 것이 아까워서 떡을 한번 뽑아보기로 했어요. 경기미 추청쌀, 맵쌀을 6시간 불려놨습니다. 그리고 쌀론과 쌀액이도 따로 분리해서 불려놨어요. 불린 쌀 8kg와 쌀론, 쌀액이 미강 600g을 혼합합니다. 떡집 사장인 동생을 살찐 장동건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놨어요. 6시간 불린 추청쌀에 쌀론 600g, 쌀액이에 천일염을 넣었어요. 독정리 쌀방학관 추청쌀만 쓰는 예랑 떡집입니다. 일반 혼합기를 써도 될 텐데 원재료 맛이 일정해야 한다면서 꼭 경기미 추청쌀만을 쓰는 신념을 가진 동생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쌀가루를 빻아놨어요. 이제 시루에 앉혀봅니다. 예랑 떡집의 특징은요, 경기미 추청쌀과 찹쌀을 쓰고요, 신안군 도초농협 천일염을 쓰고, 물은 정수된 물을 사용하여 떡을 찌고요. 떡을 빼고 나면은 기계 사이에 떡이 좀 끼어 있거든요. 그 떡까지 다 빼어주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떡 가공비가 엄청 착하다는 것입니다. 얘랑 떡집 안을 둘러볼까요? 떡집 안에는 두 대의 커다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풍기를 두 대나 돌리나 했더니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방앗간 안에는 습하고, 그래서 쌀이 변질될까봐 선풍기 두 대를 돌리고 있답니다. 떡을 하는 과정에는 찌는 과정과 뜸들이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뜸들이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해요. 이 기계가 떡을 뽑는 기계인데요.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저 안에서 떡을 또 한번 치대는 과정이 있어서 떡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떡을 뽑아볼까요? 이 떡이 백설기죠. 이 백설기를 치대서 다시 가래떡이 되는 과정입니다. 저기 하얀 떡이 나오네요. 아, 따끈따끈하니 맛있겠죠. 그런데 요 과정도 앞에서 다시 떡을 한 번 더 치대는 과정을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떡이 나오면 찬물에 온기를 좀 식혀서, 그래야 또 떡이 달라붙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길이 잘라 놓습니다. 진짜 떡이 일반 떡보다는 약간 노르스름한 것 같아요. 쌀에 떡을 먹어보니 떡도 달짝지근 하더라고요. 그리고 쫀득쫀득하니 참 맛있었습니다. 가래떡을 해서 보니 떡국떡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백미가 아닌 현미를 넣어서 쌀론을 넣고 해서 그렇게 웰빙 상품을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독정리 쌀방앗간에서 나온 부산물인 쌀론으로 떡을 만들어 보았어요. 가래떡 두 마리를 해서 한 가족과 나눔도 하고, 또 한 마리는 동창회 가져가서 친구들과 나눔하였지요. 친구들이 떡이 너무 맛있다고 아주 호평이었어요. 독정리 쌀방앗간에서 나온 쌀론과 추청쌀로 만든 가래떡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가래떡 눈으로 드셨지요? 어떠신가요? 맛있어 보이시나요? 참새에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